지금 국민의힘에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까?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해당 판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그때 내렸던 판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못 믿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전조현님. 아, 이제 뭐냐면요. 이게 제가 당사자인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5번의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5차 가처분은 2차 비대위 정진석 그 비대위원들을 그 상대로 하는 5차 가처분인데 이제 제가 그 채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지금 그 51 민사부에 이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 황정수 부장판사와는 제가 법대 동기 동창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서 헷갈리는데 예. 5번째 한 가처분 신청의 담당 판사가 예. 전재 의원과 법대 동기.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1차에서 5차까지 다 같은 재판부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대판 당사자인데 그분이 동기군요. 재판장과 예. 이게 대학교 동기예요. 아하. 그러면 저도 판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예. 이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뭐 원고나 피고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회피하죠. 지금 근데 여당에서 나오는 뒷속보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 담보가 어렵다.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물론 인용 결정을 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뭐 내린 것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게 뭐 예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지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같은 판사라는 이야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장한 것은 뭐 그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이게 도대체 같은 그 사무 분담을 보면 그 남부지법도 51 민사부와 52 민사부가 있어요. 근데 그냥 51 민사부로 그냥 사건 배당이라는 게 어떤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51 재판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52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 배당 절차를 통해서 이건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판장과 저와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4차, 5차인데 이것은 결론이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5차 가처분의 지금 채무자인 저와 재판장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이러면 저도 판사 시절에는 그런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것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두 번째 사유고 이제 세 번째 사유가 좀 뭔가 예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재배당입니다. 이게 기피 신청이 아니라 재배당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은 이준석이다라고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정치적으로 문제 풀었으면 가처분 취하해야 한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경찰이 성상납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생명도 결부가 돼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 속에서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은 너! 이준석이야! 라고 꼭 집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보세요? 서서히 그 자기의 풍향계를 말하자면 전당대회 쪽으로 돌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표현 멋지네요. 풍향계를 예. 전당대회 쪽으로 돌렸다.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훨씬 전에 해도 됐어요. 예. 주도권을 갖고. 비대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전체가 아우러지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 그거 좀 늦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 발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내의 주류, 즉 새로운 비대위 체제 또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말하자면 몸풀기에 나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 고수들과 함께하는 심도 깊은 토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